불의문 중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의리를 지키고 아직도 의리를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외손인 안씨들이 400년간이나 현재까지도 왜 증조할아버지 묘소를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봉내공 할아버지 노복 이야기, 셋째는 정절을 지킨 제비 이야기입니다. 태장리 산 89번지에는 10세조 호판공 할아버지가 계시죠. 무덤이 있습니다. 그 호판공 할아버지 무덤의 머리 위에 산소 무덤이 한 개가 있는 것입니다. 산소를 갈 때마다 어떻게 우리 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어른이신데, 호판공 할아버지가 제일 큰 어르신데 그 위에 산소가 있는가? 이건 참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 CJ에 연주 대본님으로부터 그 산소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당시 현장에서 들었던 연주 대본님의 이야기를 한번 녹화된 내용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산소가 여럿 안씨의 중시죠. 그래, 맞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시집을 간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저 할아버지, 들어가 있는 분이 친정 아버지라. 여, 아, 저 중시죠. 여럿 안씨 중시죠. 아, 부인의 할매의 친정 아버지. 그럼 우리 황씨네요, 그러면. 어, 그리고 황가에 하는 거 아, 그래, 여럿 안씨 중시죠의 장인 되시는 분이네요. 아니, 딸내 집에 살다 죽으니까 딸이 여기다 갖다 모셨다니까. 아, 그러니까, 아, 황씨인데, 황씨는 황씨인데, 여러간씨 중시조의 그 장인 어른이네. 아, 그렇지. 그딸 삼형제를 뒀는데, 예. 마지막 딸이 여러간씨로 갔거든. 여러간씨로 가서 이열의 그 외손자를 동굴시키고, 그 살다가 죽으니까 딸이 진정지 산소 여기다 쓴 거야. 예. 그렇게 우리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10세조 할아버지 산소 위에 왜 썼어요? 아, 이 산소가 미리 들어갔지. 아, 이 산소는 나중에 이장돼. 아, 그런 거예요? 병산소 이장돼. 아, 그런 거군요. 네, 그 역사를 알아야 돼. 아, 병산소 이장돼. 그러면 이 선무랑 할아버지보다 윗대예요, 그럼 저분이? 어, 윗대지. 저분이? 아, 윗대. 두 분이 계시니까 한 분이 있죠? 두 분 같은데. 연주 대부님의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들으셨겠죠. 작년에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 대부님의 설명을 듣고 직접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봤죠. 비석을 보니까 400년이 된 비석을 글씨를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첨정이라는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이 비석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찍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수도권 정치의 사무실에 와서 다시 그 비석을 살펴보니까 숫자 규자라는 이렇게 함자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적보를 뒤져봤죠. 누구인가? 아, 숫자 규자는 12세. 그러니까 용원궁 할아버지의 둘째 동생이신 휘 사자 글자 할아버지의 적보에 그 아드님으로 숫자 규자 할아버지가 올라와 있던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호판공 할아버지 산소에 시제를 하러 갈 때마다 그 산소가 궁금했지만은 거기 가서 누군지도 모르니까 술도 한 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산소에 벌초를 하고 시제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400년 이상을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쭉 올라가면 몇 대째 할머니의 증조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의 증조할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연조 대부님의 이야기와 족보에 수록된 내용이 근데 맞지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런 얘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좀 왜곡이 된 것이죠. 족보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12세 휘 사자 글자 할아버지께서는 이남 일녀를 두십니다. 연조 대부님은 말씀대로 하면 따님이 안 씨에게 시집을 갔어야 되는데 안 씨가 아니고 이 홍기라는 분에게 출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리고 장남신 휘 대자 규자 할아버지는 증손자 때 모두 대가 끊어집니다. 둘째 아드님이신 휘 수자 규자 할아버지께서는 삼남 이녀를 둡니다. 비석에는 수자 규자 할아버지의 함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거기에 따님 두 분도 김결, 권호위에게 출가를 합니다. 그건 또 아니죠. 휘수자 교자 할아버지 둘째 아드님이 휘연자입니다. 그분은 이 딸만 넷을 둡니다. 그 네 명 중에 막내딸이 안씨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분이구나. 안만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조 대부님이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막내 따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막내 따님이 바로 안만종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만종 어른이 후손들이 그 족보에 보니까 아들만 되십니다. 이 후손들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조 할아버지 묘를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벌초를 하고 시제를 지내고 실로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실로 엄청난 의리 있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래서는 딸만 4명을 뒀죠. 그러니까 노년에 돌봐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딸네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네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안씨들이죠. 놀랍게도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정확히 따지면 420년 가까이 되죠. 산소에 와서 벌초를 하고 시제를 지낸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의리입니다. 휘술적 유자 할아버지 후손들이 있으면 그 산소에 와서 관리를 할 건데 왜 안 하고 안씨들이 할까요? 전부 다 16세 때 절손이 됩니다. 절손이 돼서 외손들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 외손들 중에서 안만종 어른의 후손들이 12세 첨정공 휘 사자글자 할아버지 산소를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 실로 눈물겨운 의리입니다. 이것은 전설따라 삼천 리에나 나올 얘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봉대공 할아버지의 노비 이야기입니다. 봉대공 할아버지께서는 봉화에 사시다가 병선에 계시는 공업으로 시향하기 위해서 병선으로 들어오셨죠. 육남 이녀를 두시고요. 병선의 토지는 노비 없이는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를 뒀죠. 그런데 1459년 69세로 봉대공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뜨십니다. 천마시 풍양 명산 명열에 자손들이 할아버지를 모셨죠. 물론 7세조 할아버지께서 사두신 땅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노비는 주인이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하고 그만 자진을 합니다. 주인이 없는 데 내가 세상에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의리를 지키면서 주인 따라가겠다고 자진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후손들은 또 한 번의 초상을 치르게 됐죠. 그래서 그 노비를 봉내공 할아버지 산소 아래다가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어서라도 봉내공 할아버지를 따르겠다는 그 의리에 대한 감동을 일으킨 것이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산소, 봉내공 할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우리들은 그 노비의 무덤 앞에 수레도 한 잔 따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후손들의 의리죠. 세 번째 이야기는 의로운 제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인간은 남편이 사망하면 여자는 과부가 되죠. 그래서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개가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러한데 제비가
제비가 말이죠. 이런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살고 있었는데 수제비가 고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암제비는 과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암제비는 둘이 살 땐 둥지 큰데 혼자 살기 위해서 예? 둥지를 작게 만들고 혼자 살았습니다. 다른 제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정제를 지킨 것입니다. 당시 성광호 할아버지 후시지신 최여옥 할머니께서는 정부인이신 영의식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 50세가 넘으신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시집을 오십니다.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할머니께서도 과부가 되셨죠. 그런데 그동안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 서자가 돼서 슬프게 인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도 과부이고 제비도 과부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할머니가 손을 내밀면은 제비가 할머니 손등에 앉습니다. 이것이 무려 16년간입니다. 제비는 가을이면 강남으로 가야죠. 그 봄이면 또 돌아와서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무려 16년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내용이죠.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온 그런 내용이죠. 제비도 숫제비에 대해서 정절을 지킨다는 이 이야기를 인조시대에 조정에 상주되었고 조정에서는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라 그래서 최여옥 할머니에게 정여학과 절부문을 하사했습니다. 황씨 문정에 내려오는 이렇게 세 가지 아름다운 의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의리를 지킨다는 거 참으로 존경스러운 얘기죠.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타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정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의리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